회원님들 보시면 약간 다들 공통, 아,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생긴 게. 그쵸, 엄지손가락. 그쵸. 저는 되게 일자거든요. 근데 되게 이렇게 생기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거 어떻게 생긴 거예요? 약간 따봉을 해도 일자 따봉이 아니고 약간 아, 이게 뒤로 이렇게 바나나처럼 이렇게 바, 네네네. 이거 내 거. 따봉! 그런 분들이 엄지 힘, 손가락 힘이 좋다고들 해요. 아, 그래요? 그 엄지 힘이 좋은가, 제가? 그만큼 여기는 기둥이지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저는 지금 약간 일자라서 일자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빼려면은 엄청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려야 돼요. 라켓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나조님은 지금 바나나처럼 이미 휘어있기 때문에 가볍게 잡아도 얘가 민망하네. 보니까 지금 휘어있네. 이렇게 약간 이상한데? 네. 그래서 내가 그냥 가볍게 잡더라도 여기가 공간이 생겨나기 때문에 편하다. 아,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네. 그래서 힘쓰기가 더 편하다. 라는 걸 얘기를 저도 들었고 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아, 저는 재능충이었군요. 아, 알겠습니다. 농서비스 한번 몇 개 보여주시고 그죠.